가수를 소개해 올립니다. 뭔데? 윤호 씨도 그리고 창민 씨도 탱구도 키도 SM이다. SM이다. 라이즈 라이즈. 보아 씨, 보아 씨 아니야? 아, 한동준 형이었으면 좋겠다. 너를 사랑해. 왜냐면 SM이다. 아 진짜요? 친분이 있는 분입니다. 친분이 있어요? 친분이 있어요. 태민입니다. 태민입니다. 키아 축하합니다. 야, 키아 축하한다. 축하합니다. 키아 축하한다. 키아 축하한다. 키아 축하한다. 아예 다 알아 얘. 나 처음으로 아니 근데 나는 친분이 이것도 동만 씨도 사랑은 또 후배고 그렇죠. 동만 씨 겪고 보셨잖아요. 알지 그만 알지. 키가 말리지 알지. 최근에 또 앨범 나와가지고 챌린지 형 같이 해줘가지고 같이 했잖아요. 같이 했지. 아니 뭐 달달 외고 있지 뭐. 아 얘는 뭐 이거 문제 안 돼. 얘 다 알아. 그래. 아니 그래서 아 무슨 노래냐 한번 들어. 노래만 말은 뭐야. 태민과 함께 대결을 펼칠 노래를 길기 절대 안 소개해 올립니다. 그 부분밖에 모르겠어. 이 노래는요. 키 씨가 챌린지를 했던 노래입니다. 챌린지를 했던 노래입니다. 아, 모를 수가 없다. 아, 모를 수가 없다. 했네. 이거 다 한대요, 이거는. 2023년 10월에 발매한 미니 4집 앨범의 타이틀곡! 세상에. 길티입니다! 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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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티, 죄. 유죄. 유죄. 이번에 못 맞추면 유죄. 길티 아니고. 야. 오. 유죄. 길티가 유죄. 저거 이거 유죄. 못 맞추면 유죄. 길티가 유죄예요. 오케이 길티. 네. 길티 그래도 모니터도 하고. 네 사연이 막내 태민입니다. 저는 키 형을 늘 따라가요. 저기 살려줘 나 이거 진짜 이 노래 그래도 워낙 사랑하는 동생이기 때문에 아이 사랑해야죠. 예예예 예. 제가 알기도 후배 사랑이 두 분 대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항상 전 먼발치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뭘 먼발치에서 봐요. 좀 가까이 좀 오세요. 왜 자꾸 계속 먼발치에서 갑니다. 너무 방송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해. 나 방송생이잖아. 자 태민의 길티 다 같이 태민은 길티 부문 산티 으찌야. 뭐야? 드디어 자기 인정했어. 인정을 해버렸다. 여기 붙여도 될 것 같은데? 아 피바. 야 노래 끈적하다. 감질 같아 이게 이상해. 와. 쉽지 않다. 자 지금이에요 지금. 자 뒷부분은 거의 안 적어도 될 정도로 자 뒷부분은 거의 안 적어도 될 정도로 그냥 내려 꽂았습니다. 자 동현 씨 뒷부분은 안 써도 돼요. 왜요? 뒷부분은 다 들렸어. 다 들렸어. 그거만 들었어요. 네. 그거만 들었는데요? 자. 정말 엄청 뒷부분만 하네. 적은 사람들은 손 드세요. 죄송합니다. 없으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뒷부분만 들은 사람. 저는 이제 천상 방송쟁이 하겠습니다. 이게 빨리 끝나면 우리 프로가 재미가 없어. 우리는 빨리 넘어가요. 그래, 어차피 그래. 키랑 뭐 다 할 텐데 뭐 우리가 뭐 그래요. 신도현 씨 빨리 넘어갑니다. 신도현 씨 네. 오픈. 솔직히 한번 솔직히 있었어요. 솔직히 있었어요. 그 또는 내 안에 가.
사라진 걸 솔직히 원해. 그다음에 넌 내 안에 가진 빠르게 걸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빠르게 빨리빨리 갑시다. 빠르게 한해 부터 갑니다. 한해 기다려줄 거니까 오픈 오픈. 에이씨 그런 얘기 하지 마. 따라바라바라 포기해야만 내 안에 가진 걸 포기해 내 안에 가진 걸 내 안에 가진 거를 거의 다 썼고요. 예예. 김동현 갑니다. 김동현 오픈. 들린 대로 도르행은 뭐예요? 도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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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가진 널. 널. 아 노사봉 씨 갑니다. 파스판 오픈. 소마. 소마는 뭐예요? 따르면은 소는 마. 굳이 내 안에 가진 걸. 안 써도 되는 걸 썼네. 소마. 따르면은 소는 마. 자 우리 SM 라인 갑니다. SM 라인. 가자. 저 아 피오 가야 돼. 피오 많이 적었었는데. 피오 많이 적었. 괜찮아. 많이 적었어. 아니 틀렸어. 자 좋습니다. 오늘 동방신기 오신다고 옷을 똑같은 걸 제작해서. 데뷔 때. 네 똑같은 걸. 틈을 제작해서. 데뷔 때. 네 똑같은 걸. 그때 형님들 반장갑 이거 얼마 유행해서 제가 뽑기로 다 뽑아가지고 한 번. 대상입니다. 옛날에 동방신기 이거 반장갑 뽑으려고 뽑기로 제가 500원 넘게 뽑고. 그래서 아까 좀 말려. 있었네요. 네. 자, 있었어. 오픈! 오픈! 속에서 많이 적었어. 속에서 말하고 있잖아. 와. 속에서 말하고 있잖아. 이제는 그만해. 더 이상 포기해. 내 안에 너를 가진 거.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었어. 속에서 말하고 있잖아. 내 안에 너를 가진 거. 이런 느낌이었어. 이런 느낌이었어. 속에서 그냥. 말하고 있잖아. 이제는 그만해. 야, 정답 아니야? 너무 잘하는데? 의진 대로 와라락 적었죠. 야, 여기서도 또 원샷이 나오면 피오는 지금 뭐 엄청납니다. 활약이. 자, 이제 SM 라인 갑니다. 먼저 탱구부터 갑니다. 탱구. 자. 난이고 난이도 말하고 봐라. 다행이다. 넌 내 안에 가진 걸. 자. 가진 걸이 아니라 갇힌 걸. 오, 그러게. 아, 그래. 아, 이게 말이 되네. 그래, 말이 안 되지. 좋습니다. 유노유노 오픈! 그냥. 오! 아, 사고입니다. 나랑 차이 없어요. 저는 그냥 징검다리일 뿐입니다. 아. 그러면 네. 그 징검다리 끝에는 누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두 단어가 존재합니다. 최강. 아, 최강 쇠네. 두 단어가 존재합니다. 최강. 아, 최강 쇠네. 최강 쇠네. 최강 쇠네. 최강 쇠네. 저울시다. 최강 쇠네. 갑니다. 저울시다. 창민 파스판. 오픈! 오! 정답만 쓰신 것 같은데? 전반부의 속삭임은 도저히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거는 뽑아내기가 좀 힘들다. 네. 하지만 그렇네. 뒤에 거는 이거는 확실히 들은 것 같아요, 저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키! 네, 네. 자, 키 갑니다. 키는 해야지. 해줘야 됩니다. 유죄냐 무죄냐 심판에 이제 시간이 온 거죠. 아니 근데 방송이라는 것도 재밌게 해야 되니까. 응? 아니에요? 진짜 재미없어. 너 유죄 나오면 진짜 재미없는 거. 못 맞추면 진짜 재미없어 그거. 최대한 한번 제발 재미없게 해주세요. 일단은 납곱쇠입니다. 먹어야죠. 키 오픈. 키 오픈. 자, 일단 적었어요. 많이 적었어요. 무슨 자, 일단 적었어요. 많이 적었어요. 무슨 말해도 이제 그만. 보기에 넌 내 안에 가진 걸 끝입니다. 제가 무대는 봤어요. 무대는 봤는데 네. 우리 멤버들 노래도 챌린지 구간인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구간. 아, 이 쇼폼에 너무 빠지면 쇼폼에 너무 빠지면 기억을 못하네. 그 쇼폼 쪽은 음악 소스까지 다 기억. 어머머머머. 과하죠. 좋습니다. 이게 이제 본인이 좀 아낀 건지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뽑아낸 건지는 물음표지만 빌드업이 있을 거예요. 적어냈습니다. 적어냈고요. 이렇게, 자, 그래도 이렇게 말이 긴 적이 처음이야, 진짜? 너. 포장을 쪄내. 너 구질구질 알아야. 나 진짜 거짓말을 잘 못하네. 이상한, 이상한 말을 계속 해. 자, 원샷을 한 글자로 오픈합니다. 자, 진짜 이거 안 맞추라. 여기서 유재냐, 무재냐. 표 앤 키. 키가 좀 원샷이 나오는 게 제일 좀 그림상은 좋은데. 저쪽은 형제죠. 과연 키가 나올지, 아니면 또 다른 인물이 나올지. 이제는 그만해 더 이상. 원샷. 너 그만해. 보여. 피오 그럴싸해. 피오 잘했어. 주세요. 자 원샷 누굽니까? 주인공은 피오. 에이. 키 피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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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징역 10년. 기억 키. 피오입니다.
귀엽기. 아, 마이크 사운. 마이크 사운합니다. 마이크 빼다 진짜. 마이크 빼다. 유진은 사운합니다. 마이크 빼다 진짜. 마이크 빼다. 챌린지 형 같이 해줘가지고 또 되게 화제 됐잖아요. 나 처음으로 땀나봐. 아니 근데 방송이라는 것도 재밌게 해야 되는데 이게 빨리 끝나면 우리 프로가 재미가 없어. 천상 방송쟁이 하겠습니다. 이제 업되는 노래지만 제목은 다운. 이제 업되는 노래지만 제목은 다운. 아, 예, 예. 태민아, 나 진짜 봤어. 진짜 봤어. 진짜야. 진짜 봤대요. 피오가 원샷입니다. 피오가 넘버원. 자, 기본적으로 일단 드릴 거 다 드릴게요. 네. 글자 수 보여주세요. 총 글자 30 글자입니다. 이렇게 길어? 오, 많았다. 제가 엄청 빨로. 내용 힌트 들어갑니다. 입덕 부정기인 상대를 종용하는 내용입니다. 입덕 부정기. 좀 더 편하게 쉽게 좀. 그러니까 자신이 누군가에 빠졌음을 부인하는 기간이에요. 그렇지. 분명히 너 누구 좋아하지 않는데 아 아니야 아니야. 근데 자꾸 쳐다보게 되고 막 이런 거. 오, 뭐, 좋아요. 계속 자꾸 영상을 보게 되고. 앞부분 가사입니다. 네 마음과 다른 말을 맞은 해 이렇게 붙으나. 피오의 원샷을 공격. 아이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아 많이 적었어요 피오. 1등 받습니다 1등. 그만해 더 이상. 이제 그만해 더 이상. 아니 솔직히 이런 거 없었어? 그러게 솔직히도. 그리고 피오는 가진 거를 썼습니다. 근데 갇힌 거리 맞는 거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SM 사람들만 갇힌 거리라고 썼어요. 그 갇힌 거리라고 썼어요. 그 갇힌 거리랑 가진 걸 노래할 때 그 미묘한 차이가 알아듣겠지. 있어요 저희가. 발음의 그 세기도 그렇고 SM 스타일이 다 우리는 갇힌 거리라고 그러고. 이게 만약에 진이었으면 예. 갇힌처럼 들리게 놔도 쓸 리가 없어요. 어. 무조건 수정. 어, 무조건 수정. 그렇죠. 어, 그래도 많이 적었어요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오늘 그 동방신기 20주년 특집이기 때문에 동방신기 소외되면 안 됩니다. 해서 영웅볼 이벤트를 갖고 있습니다. 영웅볼. 공을 하나 뽑을 수 있어요. 그 안에는 정답 글자가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본인이 갖고 있다가 영웅이 될 때 쓰시면 돼요. 아. 어떻게 할 거예요? 영웅 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했죠? 저는 지금 타이밍을 재지 않겠습니다. 어! 타이밍 지금 재지 않겠습니다. 어! 타이밍 지금 아니다. 윤호 씨도 하나 뽑을 수 있고 창민 씨도 하나 뽑을 수 있어요. 창민 님은 최강 쉐네는 어떻게? 어, 따라가야죠. 아. 쉐네. 쉐네. 쉐네는 쉐네는 그런 도련님이 한다고 하면은 이게. 자, 그러면 다시 듣기. 골드찬도 다득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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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곱새는 다득찬. 낙곱새는 진짜 다득찬 한번 가자. 다득찬. 어, 낙곱새고 뭐고 저는 이거 지금 안 맞추면 키가 60년. 난 뭐 내가 뭐 멤버가 10명 되는 것도 아닌데. 아, 그러네. 멤버 10명. 키가 얼굴이 하얘졌어. 어, 키가 먼저 다득찬 얘기한 거 처음이에요, 지금. 아, 근데 지금 다득찬 하면 키가 진짜 다들 거예요. 그래, 그래야 돼. 어, 다득찬. 좋아요, 좋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다득찬. 으쌰. 야. 지금입니다. 숨도 말해도 말하고 있잖아 솔직히 이제 그만 포기해 넌 내 안에 가진 거 부르는 거 중간에 부르는 거 중간에 솔직해 이제 그만 이제는 솔직히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이제 솔직히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이렇게 딱 끝났어. 솔직히 이제 그만. 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첫 번째 줄에 아, 속삭이는 거에 너에게인가 나에게 없었나요, 아무도? 속삭이 너에게 아무도 없었어요? 저도 하나 너에게 없었네요. 아니 그래도 동현이 말은 좀 마무리를 하고. 아, 형 미안해요. 아무리 미안해요.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아, 미안해. 아니 두 개 너에게 아니 약간 너에게 아니 약간 페이드아웃 하면서 마무리가 되긴 했어요. 예. 너에게 없는 거. 예. 아 이렇게 디졸브 저 하나 뭐 들은 거 있는데. 저 하나 뭐 들은 거 있는데. 뭐. 저는 키 바스 한번 오픈합니다. 그 나에게 있잖아요. 키 바스 한번 오픈합니다. 그 나에게 있잖아. 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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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나에게. 네 속에서 나에게 같은 거 있고 말하고가 아니라
바라고요. 나도 바라고. 아무 내가 하려 그랬는데. 나도 바라고요. 나도 바라고. 아무 내가 하려 그랬는데. 나도 바라고. 아무 내가 하려 그랬는데. 나도 내가 하려 그랬는데. 아 도현혁 때문에 나 타이밍을 잃었잖아. 아 도현혁 때문에 나 타이밍을 잃었잖아. 키 해줘요 오늘은. 오늘은 키 줘. 야야야 너 해. 나에게. 네네. 아 이게 세자가 아니라 대자인가 보다. 아, 네 속에서 나에게? 자, 아, 그 솔직히 그래.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네. 어, 솔직히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지금. 여기서부터 노래인데. 네. 어, 이러면 뭐, 잠깐만, 글자 수가 지금 다 맞네요.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근데. 그냥 모르겠어요. 듣기로는 바라고라고 들었는데 저는 나에게 바란 거 있잖아도 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바란 거? 바라고보다 바란 거. 어. 바란 거. 자, 이대로 1차 갑니까? 아, 그런 건가? 뭐 왜? 네, 아, 그런 건가? 뭐 왜? 네 속에서 뭐 왜? 네 속에서 바라고 바라고가 두 번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어, 어. 네 속에서 바라고 바란 거 있잖아 이렇게. 넉상, 예. 바라고 말하고 있잖아 이렇게 두 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도 어떤 분들은 들으셨다고. 어, 바라고 말하고 있잖아 이렇게 하시길래. 아, 몰라 모르겠어 근데. 자, 1차를 지금 이제 도전을 해야 됩니다. 자, 1차 도전하는데요. 1차 태민의 가족, 태민의 영원한 형. 형제. 포레버 브라더. 키 출발합니다. 예. 가족 그 자체. 가족 그 자체. 아마 이 방송은 태민 씨도 아마 집에서 보고 있을 텐데. 무조건 보지. 그렇죠. 제가 듭니다. 나의 형이 출발합니다. 포기해. 키 출격. 야, 무조건이야 정답이야. 왜 이렇게 자신 없이 가. 바라고 바란 거 있잖아. 말하고 있잖아. 바란 거. 일단 바라고 바. 바라고 바란다. 바라고 바란다. 나에게로 할까요 그냥? 일단 하나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받아서 해봐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얘도 내 노래 이렇게 맞추라 그러면 못 맞출 거야. 자. 예예 예, 좀 진정하시고. 안정적으로 갑자기. 지금 이제 키가 좀 많이 예민해졌는데 예 괜찮아요. 자 이렇게 적어냈습니다. 이렇게 적어냈습니다. 오랜만에 키의 얼굴이 몇 년 전에 저의 얼굴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렇게 자신 없었는데 그때는 형 맞추기라도 했잖아요. 맞다. 지금 너무 이렇게까지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지 나는. 일단 가보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키 불러 주세요. 네 속에서 나에게 바라고 있잖아 솔직히 이제 그만 포기해. 넌 내 안에 갇힌 걸. 자 미안하다. 노래를 열심히 하는 걸로 갔네. 기술로 갔어. 기술로 갔네요. 기술로 갔어요. 최선을 다해서 기술로 갔습니다. 자 결과 맞을 수 있어. 과연 나의 형 키가 뭘 또 나의 형이야. 영원한 형. 태민이 나온 거랑 지금 영원한 형 키가 안 좋다는 거지. 어 그럼요. 사인이는 서로 얼마나 친한데. 자 결과 오픈. 간다. 자 태민이 보고 있습니다. 결과! 실패! 먹히기 바라고 있죠? 실패입니다. 아이고야. 자, 이렇게 되면 한두 글자 틀렸나 보지. 상황이 됐고요. 실패가 신나게 놀리네. 뭐 맞춤법이 틀렸나? 다 왔다. 오답수 보면 5개 이하야. 오답수는 나 하차해야 돼. 아니야 오답수가. 확실하잖아. 지금 모두가 오답수 바라고 있잖아. 그만 좀 나와. 자,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태민이 가장 사랑한 멤버 1위로 키를 뽑아. 설마네. 설마네. 첫 번째 그런 앙케이트가 어디 있어? 아니. 와우라는 잡지에서 예. 와우 읽는 거. 자, 낙곱.